그러니까 저런 거 폼 같은 것도 할 때 좀 조심해 주시고 네. 고리나 이런 거 잘 걸어 주시고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7년간 안전보조원으로 하남 IDC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호 프로입니다. 네, 저는 안전보조원으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위험 요소를 발굴을 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 구석구석 좀 뿔뿔 대니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요. 항상 현장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. 이동호 부모님, 잠시만 도와주시겠어요? 예, 잠시만요. 네, 반장 감사합니다. 제 별명이 장비입니다. 굴삭기 아시죠? 조그만 미니 굴삭기. 저도 운동을 했다 보니까 힘이 좋아서 반장님들이 무거운 거를 옮기시거나 이동하실 때 어디서든 저기서든 부르면 도움을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. 저희도 휴게실에서 작업 팀장님이나 작업 반장님들이랑 작업 얘기도 하며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있으면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휴식을 조금씩 조금씩 취하고 있습니다. 마음에 드니까 지금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. 하남 IDC 현장에 오면서 새로운 공법들도 배우고 이것저것 알아가는 그 재미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주택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반장님 한 분이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. 날카로운 곳에 이제 아킬레스건이 조금 긁혀지는 사고가 좀 났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제가 여기 현장을 상주를 하면서요. 안전 통로 확보와 정리 정돈 항상 반장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작업 종료 전 30분 항상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제 바람은 항상 똑같죠. 근로자분들과 저희 직원분들 항상 안전하게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이고요. 그리고 점검에 좀 덜 나왔으면 좋겠네요. 멈춰! 오늘도 제가 당직이라서 좀 현장에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안전하남 당근이지!